저는 월곳에서 청년들과 함께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 빌드의 우영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발표도 종종 하고 하는데 오늘 이 자리가 제일 좀 뜻깊고 떨리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주제를 지역에서 살아가기 살아남기로 했는데 제가 어떻게 좀 열심히 아둥바둥거리면서 좀 살아가고 있는지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월곳에 모여서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저희가 삶을 좀 살아가다 보니까 이 일이라는 거와 우리 사이의 관계, 또 내가 누리고 싶은 여과 이런 것들이 좀 다 따로 노는 것 같더라고요. 다 단절된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이러한 것들의 교집합을 만들 수 있을까 했을 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반경 속에서 문화를 즐기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맺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이게 결국엔 단절되는 시기가 언젠가, 제가 아직 미혼이긴 하지만 결국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난 시점인 것 같아요. 특히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업에서도 단절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아이를 돌보느라 삶에서 다양한 관계에서도 단절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여기에도 건물을 뭐 한두 채씩은 다들 가지고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저도 건물을 한 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이 처음에는 이 부동산이라는 게 저는 너무 분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이 부동산을 통해서 소득을 버는 사람을 따라갈 순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저희가 직접 월곳에서 장사도 하고 일을 해보니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건 시장에서 당연한 일인데 그 가치 상승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공간에서 생산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과 그 공간 안에서 소비해주는 사람들, 지역 주민들이 되겠죠. 이 사람들이 그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익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 세 가지를 좀 혁신해보고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보다 훨씬 더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있는 곳이 이제 이 월곳이라는 지역이고요. 제가 14년도에 월곳을 처음 가봤습니다. 14년도 한 11월, 12월 달쯤인데 처음 봤을 때 되게 사실은 신기하더라고요. 동네가 제가 밖에 나가서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월곶 같은 지역은 잘 없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파트 가운데 모텔들도 밀집돼 있고 놀이공원도 지금은 빈부지로 돼 있고 또 업판장도 문을 닫고 폭우 기능을 상실한 이 지역이 처음엔 좀 답답한 마음도 들었는데 되게 설레는 부분들도 많더라. 뭔가 이 지역에서 우리가 해보면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다. 왜냐? 이렇게 공간들이 비어있는 이렇게 슬럼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비어있는 공간들도 많이 있고 이 공간들이 어떻게 보면 반대로 우리한테는 기회의 공간들인 거죠. 뭔가 새로운 일들을 해볼 수 있는 공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발로 뛰면서 월곳에 상권이 한 750개 정도 있습니다. 상가가 그 중에 공실률이 한 22% 정도 되고 저희가 있는 저 왼쪽 하단에 있는 UN+빌 2차 인근의 상권의 경우에 공실률이 한 36%까지 됩니다. 세 개 중에 하나꼴로 비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어있는 공간에 왜 이 공간들이 비어있을까를 보다 보니까 이 지역의 16,000명 중에 한 48%가 육아가구더라. 근데 이 육아가구들을 위한 시설들보다는 횟집 상권들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57%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주로 소비하는 지역이 월곶 밖, 인천 논현, 구월 뭐 정왕 이런 데서 소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만 지역 안에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도 우리는 나름 괜찮은 사업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간에 세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제철 식자재 전문 레스토랑으로 설 연휴부터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우스앤밥스라는 공간을 통해서 아이와 부모들도 함께 편안하게 식사를 즐기고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이 식사라는 게 의식주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월곶에는 약간 양식 레스토랑이 하나도 없어서 처음에 이런 레스토랑을 만들게 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생기는 욕구가 뭐냐면 이 엄마들이랑 뭔가 좀 더 재미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보고 싶은데 그럴 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레스토랑에서는 열심히 좋은 음식만 항상 대접을 해야 되지 거기서 막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소비자들이 거부감을 좀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화 생활을 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이제 책 한 송이라는 책과 꽃이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책도 즐기고 꽃도 즐기고 이제 뭐 꼭 클래스를 통해서 이제 뭐 맥주도 한 잔씩 엄마들끼리 같이 먹으면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세 번째 공간은 참 저희가 시의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한 공간인데요. 시민자산화 1호 사업으로 이제 해서 진행이 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두 번째 공간 이후에 세 번째 공간을 할 때는 결국에는 엄마들을 위해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지만 아이로부터 좀 자유로워져야지 부모들이 뭔가 또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럼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세 번째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보통은 요즘 키즈카페나 실내 놀이터들을 보면 아이랑 장난감 혹은 시설물들이 같이 놀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관리가 편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반대로 장난감이나 그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물들은 일체 만들지 않고 지역만 만들어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놀아줄 수 있는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현재 이 공간들을 좀 차근차근 시민자산화라고 하는 것들을 시행시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어떻게 보면 시도한 사업인데 해나가기 위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의 세계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우리만의 색깔, 우리만의 특징들을 좀 이 공간 안에 더 오롯이 녹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려면 우리 공간의 특징은 뭐냐? 결국에는 우리는 시흥시 안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의 특징이 잘 살려진 공간이 우리만의 특징이 될 수 있는 거더라. 그래서 시흥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 하나가 이제 농지라고 저희가 봤어요. 그래서 팜닷이라는 이제 하나의 사업을 만들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들을 저희 매장에서도 쓰고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바로 전달해준 그래서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립니다 라는 슬로건을 내세워서 지금 열심히 저도 배달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팜닷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특히나 지역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좋은 인재라는 자원들을 찾기가 사실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그래서 인재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들은 친구들이 저희랑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 또 따로 이제 창업을 할 수도 있도록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지역에서 가장 큰 그냥 일반 동네 장사랑 다른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사실 뭐 크게 다른 건 없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다른 거라고 하면 저희가 지역 주민들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월곶맘들의 화려한 수요일이라는 월화수 모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월곶동 책한송이라는 공간에서 음료랑 공간을 무상으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로 6명 이상 모여서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가지기. 두 번째가 아이 이야기 하기 없기. 좀 본인 이야기에 집중을 하면서 이제 좀 지역에 관심을 가지면 뭐 어떤 것을 해도 좋다. 남편 욕을 해도 좋고 실행 욕을 해도 좋고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단순히 이제 주민이기 전에 저희한테는 충성 고객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저희가 책 한 송이라는 공간을 만들 땐 클라우드 펀딩을 했어요. 투자자로서의 역할도 하기도 하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을 때 테스트를 해주는 분으로서의 역할도
그래서 단순히 소비자랑 생산자의 관계도 아니고 지역 주민으로서의만의 역할도 아니고 뭔가 다층적으로 저희랑 같이 함께 호흡을 하고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이자 든든한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막 산발적으로 사업을 하는 이유는 결국엔 우리가 하나의 공간들을 만들어 나갈 때 필요한 것들을 보면은 일단은 물적으로 봤을 땐 껍데기, 부동산에 대한 것, 이러한 것들을 자산화를 통해서 공간의 가치의 상승분을 우리가 생산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들이 함께 지역에서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 우리만의 공간의 색깔을 더 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원들을 컨텐츠로서 집어넣는 것. 그러면 그 공간의 결국에 운영을 하도록 잘 되게 만드는 것은 그 공간에 운영을 하는 사람들을 멋지게 잘 육성시켜내는 교육.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우리 매장에 더 단순히 일회성 소비자가 아니라 공간과 지역에 애착을 가지도록 해서 그 지역에 우리에게 필요한 공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견제 장치를 해주는 이 주민이자 소비자의 커뮤니티, 이러한 것들이 좀 잘 갖춰졌을 때 우리가 좀 더 지역에서 탄탄하게 공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회사 자랑이긴 한데 저희 회사가 이제 2년 반 정도 됐어요. 근데 저희가 한 20명 정도 직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16명이 시흥 시민이에요. 그 중에 이제 여성이 한 70%입니다. 그리고 육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8명 정도, 아이 엄마가 18년도에 8명을 새로 채용을 하고 창년은 한 16명 정도 됩니다. 이게 지속 가능할지는 저희도 계속 열심히 해봐야지 알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사실 고용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은데 지역에서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사업을 차근차근 해 나가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고용이라는 것과도 이제 맞닿아서 연계되어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월곳에서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결국에는 지역은 지역 안의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생산해내는 것도 지역의 재료를 쓰고 소비하는 것도 지역 주민이 하고 또 그 수익들을 나눠 가지는 것도 지역 주민들이 나눠 가지고 투자도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이 생겨날 때 우리 이 시흥시와 이 월곶이라는 지역이 훨씬 더 건강한 방식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도 훨씬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던 것들은 우리가 다양한 행정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사업들을 만들어 나갈 때 그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목적을 띠는 사업이 되기보다는 이 시스템과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방식의 사업이 되어서 좀 더 하나의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고루 서로 이 give and take라고 하죠.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만들고 지역 안에서 자원이 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판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사업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주거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단순히 잠자는 곳, 특히나 경기도의 경우에는 심하죠. 잠자는 곳 혹은 재테크의 대상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삶을 멋지게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이 주거 문화, 주거 공간이라는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가고 싶고 여러분들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